성북구의회 정례회에서는 의원들의 5분 발언도 진행됐는데요. 그중에서 성북구 도서문화 활성화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올해 한책 선포 등 다양한 도서 정책을 벌이고 있는 성북구의 도서 정책을 목소영 성북구 의원과 짚어봅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네, 먼저 지난 6개월 동안 성북구 도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이렇게 연구토론회, 연구단체가 있었는데, 먼저 연구를 시작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성북구의 책 읽는 성북 추진을 시작한 지한 2011년부터 5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에 인프라가 많이 확장이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 왔는데, 5년 정도가 지난 지금 과연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만족을 좀 주고 있는지, 네. 그리고 실제로 독서율이나 뭐 대출률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얼마나 신장을 했는지, 그리고 또 다양한 주민 프로그램들이 주민들에게 직접 맞닿아 네. 있는지 여러 가지 좀 점검할 시기라는 생각들이 들어서요.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연구를 하셨는데 그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구립 도서관, 네. 그다음 사립 민간 도서관, 그리고 새마을 문고 이렇게 각 간담회들을 좀 개최를 해서 의견들을 좀 모아봤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장서 확보인 것 같아요. 책이 많아야 도서관으로서 기본적인 기능을 할수 있고, 네.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 또 전문적인 관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제대로 일할 인력, 사서들이 지원되고, 또 네. 자원활동가들이 이렇게 양성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력 확대에 대한 제안들 좀 많이 드렸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좀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양적인 확대들에 좀 집중을 해왔던 것 같은데, 성북구의 구립도서관, 네. 민간도서관, 또 문고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또 저희는 이제 문화재단에 또 도서관 본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업무들을 좀 효율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나누고 또 점검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네. 정책 과제들을 한열몇개 정도, 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 제안을 좀 했습니다. 네. 지금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성북구의 다양한 그 도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있는데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서울시에서는 구립도서관으로 치면 굉장히 상위 랭킹을 하고 그렇네요.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 이제 3개에 불과했던 구립도서관이 네. 지금 현재는 9개로 이제 확대가 됐고, 또 새마을 문고 작은 도서관들이 굉장히 네. 활성화가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도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이나 보완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상호 대차 서비스라고 지금 네. 구립도서관끼리는 그 대차 서비스가 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책을 조금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새마을 문고와 작은 민간 도서관까지 상호 대차 서비스들이 좀 확대가 돼서 네. 그 체계들을 갖추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성북구 도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성북구의회 목소영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